안녕하세요. 우선 수쌤의 근무지에 제가 놀러왔고 놀러온 김에 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짧기 때문에 크게 할 건 없지만 보시면 아시죠? 지금 머리가 엄청 신경 쓰이는 정도로 뜨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거를 신경 쓰이지 않게 우리 수쌤이 아주 멋있고 기깔나고 간지 있게 간지는 일본어. 저는 지금 바로 다운펌과 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디자이너 수라고 합니다. 유튜브 명을 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가 완전 직물 아니고 곱슬 게 아닌데 그래도 머리가 많이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 불편한 부분을 제가 잡아드릴 거고 옆에는 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 옆에 아주 그냥 싹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냥 얼굴에 들어갈 때까지 눌러주세요. 갑자기 제 얼굴 보여드려 정말 죄송한데요. 얼마나 남자들이 발랐을 때 뜨고 안 뜨고에 대한 차이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른 거, 안 누른 거. 저 진짜 이거 보세요. 플러 뜨잖아요. 눌렀을 때랑 안 눌렀을 때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뻗지 않는다고 한들 누른 게 예쁘다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뻗는 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다운펌 바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숙련도가 조금 아쉬운 분들은 바를 때 경계를 지게끔 딱 만들어갖고 경계진 부분만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바른 부분과 바르지 않은 부분들이 확실히 경계가 지면서 확 뜨겠죠? 수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리시면서 약을 조절하시고 라인을 올려주셨습니다. 타임은 20분 보겠습니다. 박스를 바를 때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잘 펴발라 합니다. 모두들 다 알겠지만 진짜 명언이다. UI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다운펌의 중요한 이유를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누른 걸 안 누른 걸 확실히 차이가 나죠? 눌러야 잘생겨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수쌤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우.